내번호라니까 이거. 근데 그 아줌마가 어디다가 자기 번호를 잘못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방에서 전화가 와. 막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요즘엔 이제 좀 줄었어. 왜냐면은 이제 그 전화한 사람들이 아 잘못된 번호구나 알면 다음부터 전화 안 하거든. 아, 나는 학창 시절에 급식 생각하면은 그냥 도시락 싸들고 다닌 거?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. 요즘 애들은 도시락을 싸고 학교를 간다는 느낌을 전혀 모르지 않을까? 이제 딱 갔을 때 친구들이랑 이제 반찬 같이 나눠 먹고 그런 느낌을 전혀 모르지 않을까요? 요즘은? 학교마다 천차가 있지 않냐고. 편차 모르죠. 요즘에는 뭐 무상급식이라며. 근데 무상급식이 좋은 게 뭐냐 안 좋은 게 뭐냐면은 퀄리티가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. 무상으로 세금으로 하니까 결국에 그게 문제죠. 퀄리티에 문제가 생기니까. 개도나 끊겨. 이 치료형 한 대 때려줘 이거. 해치잼. 컨커로 고통받다가 갔고요. 저 국민학교 세대는 아니고 저 초등학교 세대인데 초등학교 1세대. 그러니까 제가 입학할 때부터 초등학교였거든요. 아, 그래요. 급식이라는 거를 제대로 해본 게 이제 초등학교 때이긴 한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불안정한 급식이었어요. 급식이 이제 보편화되진 않았어요. 이게 왜 고폭수지? 아무튼 와 풀피숙칠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? 나는 급식을 딱히 안 좋아했던 게 맛이 아이씨 이게 정말 맛이 비슷비슷해. 그냥 반찬들이 다
그게 문제였어요. 맛이 비스무리함. 그냥 반찬들 해가지고. 제일 문제인데 이게. 이제 버리는 게 좀 많았죠. 이제 아무래도. 영양사샘 이쁘다고. 네, 저는 아줌마였어요. 네, 요즘에는 영양사가 이제 좀 젊은 분들이 있나 본데, 저 학창 시절 때는 다 아줌마였는데. 중학교 때나 이제 아줌마 영양사들이 있었고, 초등학교 때는 영양사가 별로 없었나 봐요. 그래서 그냥 학부모들이 봉사활동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기도 했어요. 에이스네요. 5778딜에 4킬. 승격 한 1246 나왔네요. 참 쉽죠 여러분들. 그냥 얘기하면서 했는데 에이스를 따버렸네.